최근 몇 년 사이 헐리우드와 게임업계에서 크게 유행한 좀비물. 겉으로는 액션 서바이벌 혹은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지만 그 내면에는 성선설, 성악설과 같은 인간의 내면과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사람됨, 됨됨이, 이기심 그리고 희생정신.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그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날까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사일까요? 아니면은 악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할까요? 영화 부산행은 인간을 향한 이런 돌직구 질문들을 여과 없이 던집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무장한 채 말이죠. 펀드 매니저 서구는 별거 중인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외동딸 수환과 함께 이른 아침에 부산으로 가는 KTX에 오릅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열차는 조만간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차장 몰래 들어온 한 여인이 이상 증상을 보이다가 열차 안에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승객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생존자는 서구 부녀, 건장한 체격의 상화와 임신한 그의 아내 성경, 야구부 에이스 영국과 치어리더 진이 등 20명 남짓. 이들은 중간에 내려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다 실패하자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으로 가기로 하는데 과연 무사히 도착할까요? 예고편을 본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CG를 많이 쓰진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효과, 즉 프랙티컬 이펙스를 좀 많이 썼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CG보다는 실제 효과를 훨씬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좀비 분장을 봤을 때는 매우 혐오스럽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여타 좀비물에서 봤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좀비 디자인에 있어서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배우들의 액션은 좀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설정임을 감안하면 적정했다고 보여지고 영화 후반에 열차 전복 세피스와 좀비 이내로부터 도주할 때 하이라이트 신들은 스펙타클함을 잘 살렸습니다. 네, 보통 저의 리뷰가 그 영화의 줄거리부터 다루는데 이번에는 볼거리부터 집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줄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줄거리라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부산까지 피신을 하느냐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건데 과거 워킹데드 게임 에피소드에서 열차로 이동하는 에피소드인 The Long Road Ahead라는 에피소드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연상우 감독은 당초 그 이상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누락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없는 접근과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비 바이러스의 출처하고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 등을 녹여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은유적이지만 강하게 던집니다. 사실 이 영화는 줄거리나 세계관 형성보다는 그 위기에 처한 다양한 인간의 근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 면이 있는데요. 일종의 알레고리죠. 무화죠. 단절된 이들이 다른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열차 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지만 이들의 안전을 위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기적인 인간무리. 주인공의 직업이 펀드 매니저로 설정돼 극중에서 개미 핥기로 묘사된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초반의 공유 캐릭터는 개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바뀌는 설정도 볼만합니다. 또 제작진은 시나리오를 세월호 참사 이전에 썼다고 설명했지만 영화 속에서 전국이 난리가 났음에도 잘 대처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정부가 발표하는 장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잠기지도 않은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열차 내에서 안심하는 사람들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인 부분과 마지막에 심파적인 장면이 나오는 점은 오게티로 꼽힙니다. 부산행을 본 소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은 일단 야심차다입니다. 사실 줄거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영화의 볼거리나 또 사회적인 메시지 등의 목표물을 향해서 일단 거침없이 질주를 합니다. 또 과거 연상호 감독이 주로 애니메이션 작품에 주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상당한 포부가 느껴지는 영화로 그의 차기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모으는 빛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